확진자가 800명 가까이 나온 영국의 경우에는 그 지금 밀접 접촉 사실이 없어도 위험 집단에 그 백신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방식의 포위 접종을 좀 검토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접종 계획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도입 상황이나 그 도입 환자로 인한 주변 환자 발생 동향에 따라서 추후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지금 첫 번째 환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그러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숭이 두창도 사전 PCR 검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진 신고 외에는 의심 환자를 입국 단계에서 걸러내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사전 PCR이나 입국 직후라도 PCR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무증상 단계에서 PCR 검사의 어떤 유용성이나 예측도 진단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제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유증상자를 찾아서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정책을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